6일 불규칙동사 5개 시험 치겠습니다. 방송이 약관에서 1번 쓰세요. 아무송이나 꺼면 아무데나 쓰세요. 책 교통에 쓰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뚱뚱이죠? 어,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시험 쳐야 되겠네? 연습해서 올게요. 네? 안 보고 올게요. 네. 여태 안 보고 뭐 했습니까? 딴 거 연습하지. 아, 그러셨구나. 숫자 너무 많은 탓에. 원래 그래요. 받기 시작해요. 몰랐습니까? 얘네가 저보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애기세요. 다 했죠? 아. 안녕하세요. 이거한테 시간 이렇게 많이 못 보냅니다. 자, 1번 답은 이렇습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해주세요. Fight, fault, fault죠. Fight, fight, fight. Fight, fault, fault.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있다. 어? 옛날에 여기 그게 있었는데 없네? 타이머가 있었는데 없었는데? 됐습니까? Forget, forgot, forgot 또는 forget, forgot, forgotten이죠. Forget, forgot, forgot, forgotten. 됐습니까? 써두세요. 오늘 틀린 거 틀렸더라도. 자, 이게 무슨 뜻이냐? Forget은 원형이고요, forgot은 과거형이고요, PP형이 forgot도 되고 forgotten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형, 과거형, 그 다음에 PP형이 두 가지. Forget, forgot, forgot 또는 forgotten.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쇼핑하다. 선생님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가 없어요. 단어라는 건 원래 뜻을 보자마자 생각나야 되고요. 이건 3단 변신도 마찬가지. 됐나요? 오, 그냥 열심히 했네. 오케이, 그래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몇 페이지인가? 두 개 정도 있어요. 네, 한 번 더 치자. 한 번 더 치자. 네, 샵, 샵드, 샵드죠. 샵, 샵, 샵드. 그러니까 얘는 규칙 변화인데요. 규칙 변화인데 왜 여기 부규칙에 넣었냐면 P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걸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업할 때마다 다섯 개씩 치고요. 다섯 개 다 맞으면 그 다음부터 시험 안 칠 겁니다. 그 사람은.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보여주다입니다. 보다하고는 달라요.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다의 3단 변신. 그래서 얘는 규칙 변화도 하고요, 불규칙 변화도 합니다. 쇼하고 있네, 그죠? 쇼, 쇼드, 쇼드 또는 PP형이 쇼운도 가능하다. 쇼, 쇼드, 쇼드 또는 PP형은 쇼드도 되고 쇼운도 된다. 쇼, 쇼드, 쇼드, 쇼운. 쇼, 쇼드, 쇼드, 쇼운.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불에 타다, 태우다입니다. 이 친구도 규칙 변화도 가능하고 불규칙도 있습니다.
오늘 재수 없게 모르는 거 나왔나요? 비로 시작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burn, burned, burned 또는 burn, burnt, burnt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규칙 변화해서 원형, 과거형, PP형도 있고 그 다음에 원형, 과거형, PP형 burn, burned, burned 또는 burn, burnt, burnt 됐습니까? 다음번에는 다 다섯가지 맞추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왜 외워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뭐 할까? 이런 것도 말고 자 메이크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게 왜 배워야 되는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녀석이 과거형이라는 거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원형이라 한다 했고요. 얘를 과거형. 뭐 다른 말로 하면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는 형태란 말이고요. 이거는 did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ke가 3단 변신을 make, made, made 이렇게 하죠. 이거는 done이 들어있는 형태란 말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자꾸 얘기한 pp 또는 과거 분사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를 보고 뭐 이렇게 PP나 과거분사라는 게 전부 다 이제 뭐 영어를 그대로 쓴다든지 아니면 일본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설명해요. 제가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을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면 입장 바뀐 어떤 시다 라고 선생님 최대한 줄인 거예요. 입장 바뀐 어떤 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에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입장 바뀐 어떤 시다 라는 얘기. 모든 PP형은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완료된 어떤 시인데요. 일단 뭐 두 가지를 익히라 그러면 힘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때만 설명할게요. 뭔 소리냐? 메이크의 뜻이 뭔진 다 알죠? 만들다죠? 그쵸? 그러면 얘는 과거형이니까 만들었었다, 뭐 어제 만들었다, 뭐 5분 전에 만들었다 이때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대로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 행동을 과거에 했다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자 이게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으니까 make, made, made에서 세 번째 녀석은 무슨 뜻이 된다는 얘기냐면 만들어진 이란 뜻이란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만들었어. 그럼 이 볼펜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뭐, 알겠습니다. 이게 왜 어쨌다고요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서 I 뭐 원형으로 설명할게요. I make the cake 할게요. 그러면 영어 문장은 누가다로 시작한다 했고 이건 주어 동사죠. 이게 이건 내가 만든다는 얘기고요. 무엇을 만든다? 케이크를 만든다는 얘기야. 근데 또 이게 이제 우리말 뜻을 다 쓰면 네,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만든다 이렇게 될 건데 그걸 이 똑같은 얘기를 누구 입장에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 케이크가 만든답니까? 아니죠. 뭐예요? 만들어 진다가 되겠죠. 만들어 진다. 그 다음에 나에 의해서 그 케이크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주어가 뭐로 바뀐단 말입니까? 주어가 I가 아니고 더 케이크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더 케이크 하고 나서 자 여기에 메이드를 쓰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메이드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어.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수업할 때 형용사죠.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형용사 앞에 뭘 붙이면 동사처럼 뜻이 바뀐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형용사 앞에 뭘 쓰면 동사처럼 바뀐다 그럽니까? 조동사. 자 the cake is made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진이야. 만들어진. 근데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다? 만들어진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거 할 때 쓰려고 지금 우리가 3단 변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뭐 그 뒤에 뭐 나에 의해서란 말 붙이고 싶으면 요런 식으로 붙이면 돼요. By me. 왜 by I가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격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이 뭐 영어의 규칙인데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 뒤에는 주격을 쓸 수가 없고 목적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PP형까지 익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P형 얼련은 익히시기 바라고. 이거 개인톡으로 언제까지 내가 할 거다라는 거 알려달라는데 계속 안 하네요. 자, 계속해서 워크북 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워크북에.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파트의 제목은 일반 동사이지만, 근데 뭐까지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일반 동, 그러니까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의미로 설명하면, 누가 다를 만드는, 그 책은 여기다 놔두고 가면 돼. 나중에, 그 책은 나중에. 리더스 랭크는. 너도 마찬가지. 놔두고. 나중에 응. 선생님이 시간 될 때 한 번씩 수업하기 때문에. 자,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고요. 뭐 문장으로 실제로 써서 보여드리면 뭐 he is happy 같은 문장도 있고, 뭐 he is a doctor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he is in the room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he makes 뭐 the cake 뭐 그거 맞든 간단한 문장 이런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he 좀 이따 배우게 될 he can make the cake. 그래서 문장은 1학년 때 배워야 될 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다. 그래서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동사는 다 배웠고요. 근데 얘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뭐냐면요, 이게 다 현재 시제라는 거야. 현재 시제 됐습니까? 근데 현재 시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과의 제목이 일반동사지만 우리가 이 파트를 하면서 현재 시제, 이거 현재 시제를 쓰는 이유도 같이 알아둬야 된다 했고요.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하는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사실 전달이라고 해서 사실 전달.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은 전부 다 현재 진행하는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 보면 뭐 데이가 나오는데 데이를 제니로 바꾸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지금 문장은 그들에 대한 사실인 거고요. 제니를 바꾸면 제니에 대한 사실로 바뀔 거고요. 뭐 이건 나에 대한 사실, 내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가 고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직업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 직업을 삼촌 직업으로 바꾸란 얘기고요. 전부 다 그래요. 해석해보면 하나씩. 자, 그래서 문제. 자, 그래서 관로안의 주어로 바꿔서 해라. 그러면 지금 이제 끊어있게 보면 늘 누가다를 찾죠. 누가다? 그들이 먹는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먹는다? 아침 식사를.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자주? 매일마다. 그들이 매일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라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사실인데 이걸 제니에 대한 사실로 바꾸려 했으니까 답은 어떻게 되겠다? 제니 eats breakfast every day. 그래서 여기서 보고 싶은 게 eat이 eat 되는 걸 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여기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근데 제니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라?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것도 끊어있게 보면 누가 다 I가 fix한다 이 말이죠. fix라는 일반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챕터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컴퓨터 수리를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my uncle로 바꾸면 my uncle은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그래서 fix에다가 s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겠죠. 쓰즈 쉬치 규칙이죠. 그렇죠. es죠. my uncle fixes the comput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뭔가 달라지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뭐가 앞으로 나갑니까? 두가 나와서 what do you fix가 되죠.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이 속에 뭐가 나가니까? does가 나가니까 what does your uncle fix?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한번 길어봤자 he죠.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he fixes, my uncle fixes. 그 다음에 다음 문장 you have 누가 뭐 한다? 네가 가지고 있대죠. 무엇을 많은
재미있는 책들. 너는 재미있는 책 많이 갖고 있네. 이 말이 주어. 근데 이거를 그가 가지고 있다로 바꾸면 he has many interesting books 하면 되겠죠. have는 없습니다. He has many interesting books. does가 들어있는 형태 불규칙이라면서 배웠어요.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we가 study한다. 계속해서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명령문인 경우에는 주어가 없어져 버리고요. 동사로 시작하고요. 그 외에 뭐 의문문인 같은 경우에는 뭐 do, does, did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근데 평소문이니까 누가 뭐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잘리겠죠? 우리가 공부한다. 무엇을? 한국의 역사를.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매우 열심히. 됐습니까? 자, hard는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hard는 형용사 어떤 시로선 어떤 힘든 또 어떤 딱딱한 이런 뜻도 있고요. 이게 형용사로서의 뜻입니다. hard question, 뭐 hard work 이런 것들 힘든 일, 어려운 질문 됐습니까? 어려운 이런 뜻도 있죠. 어려운. 근데 지금은 어찌 시로 쓰였습니다. 부사란 말이에요. 부사. 여기 형이라고 쓴 거예요. 형용사. 자, 선생님은 부사를 어찌 시하는데 어찌 공부한다.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됐습니까? 또 뭐 심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하게. It is raining hard 하면 뭐 열심히 미하게 내리겠습니까? 아니죠. 심하게 라는 뜻이죠. 이거 어찌 내린다고? 심하게 내린다고. 어찌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자, hard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보통은 형용사가 부사되고 싶으면 뭘 붙이는 게 정상이다? 뒤에다 이런 거 붙이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 친절한 이란 형용사 알잖아. 친절한? kind. 그러면 얘는 형용사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kind boy 또는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어떤 어 he is kind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얘는 친절한인데 얘를 어떻게 만들면 kindly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 어찌 친절하게 됐습니까? 친절하게 어떠니 어찌 학교 보던 하면 형용사가 부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정상이야. 뭐 nice, nicely 멋진, 멋지게 lucky, 어떤 운 좋은 luckily, 어찌 운 좋게 됐습니까? 그런데 hard는 hard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야. 이거는 hard는 어떤 어찌 다 한다 했어. 힘든, 딱딱한 또 어찌 열심히, 심하게. 근데 hardly는 빈도 부사할 때 배울 겁니다. 거의 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he study hard 하면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he hardly studies 하면 그는 거의 공부를 안 한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hard 같은 건. 여기서는 매우 열심히란 뜻을 쓰였어요. 어찌 공부한다? 어찌 씨는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다 씨를 꾸며줍니다. 어떤 씨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 말을 의미로 바꾸면 어떤 것 잘 어울리잖아. 그쵸? 어떤 보이? 해피 보이, 카인드 보이. 됐습니까? 형용사는 명사랑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어찌 씨는 명사 빼고 다 관계를 맺어.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걸 더 스튜던트로 바꾸라 했는데 만약에 그 학생한테 고추가 달렸으면 안만 길어봤자 he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he studies Korean history very har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한국 역사를 매우 열심히 공부합니다. Y로 끝났을 때 IES 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한국 역사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묻겠다? What does he study? 원형으로 돌아가죠. What does he study very hard? 됐습니까? 그 다음에 very hard는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공부하니? 그럼 어떻게가 영어로 뭡니까? 어떻게 학교 가니? 어떻게 공부하니? 어떻게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does he study Korean history? 됐습니까? 어떻게? 매우 열심히. 무엇? 한국 역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7로 넘어갑니다.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입니다.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don't 뒤에 동사 원형이나 또는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이고 don't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he, she, it 빼고라고 하면 되겠죠.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동사 원형, 뭐 줄여서 동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do라고 하기도 하고요. don't 뒤에 do 또는 doesn't do의 형태를 씁니다. 뭐 일단 don't인 경우 he, she, it 아닌 경우고 여기는 뭐인 경우 he나 she나 it. 그렇죠. 이걸 학교에서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문장이 완성되면 나는 먹지 않는다 양파를 됐고 난 양파 먹지 않는다는 I don't eat onions.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n't you eat 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what don't you eat. what don't you eat의 뜻은 뭐겠어요? 넌 무엇을 안 먹니? 그렇죠. 무엇을 먹지 않니가 되겠죠. What don't you eat? 됐습니까? I don't eat onions. 벌써 앞에 do가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do가 어떻게든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not이 붙어 있으니까 don't you? 이렇게 하면 안 하니? 안 먹니? 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답 문제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는 뭐 야구를 잘 못한다는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는 야구를 잘 하지 못한다. He doesn't play baseball well 하면 되겠죠. He doesn't play baseball well. 만약에 그가 야구를 잘한다였으면 뭐였겠다. He plays baseball well이었겠죠. Well. 그러니까 not이 사라지면 does가 play하고 합칠 거고 그러면 뭐가 튀어나온다. Plays가 튀어나오겠죠. 근데 못한다니까. plays 속에 있던 does가 나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들은 함께 노래 부르지 않는다 만들래죠? 그럼 그들은 함께 노래 안 부릅니다. They don't sing together.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거 할 때가 됐죠. 그렇죠? My dog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래서 my dog doesn't like cats죠. 나의 고양이는 고양이 안 좋아해.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미쳐진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써라. 미트가 뭐예요? 고기. 고기란 뜻이고 딱 봐도 셀 수가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베지터블 셀 수 있어요. 있죠. 베지터블스라는 표현이 있죠. 하지만 미트는 고기란 뜻인데 선생님 그럼 고기를 꼭 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킬로그램. 어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어 킬로그램 오브 미트 해야 되고요. 보통 어 piece of meat 이렇게 쓰죠. 고기 한 조각, 한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뭐 물 셀 때도 비슷하죠. 물은 뭐 조각은 아니고 잔이니까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물 두 잔이면 two glasses of water. 뭐 고기 두 덩어리면 조각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형으로 쓰겠죠. two pieces of meat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녀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채식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당연히 뭐라 하게 됐다 she doesn't eat mea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 doesn't listen to pop songs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그는 팝송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 하고 싶었죠. 그럼 당연히 he doesn't listen to pop songs. 그가 팝송을 듣는다 였으면 he listens to pop songs인데 listens 할 때 있던 s가 does가 돼서 앞으로 나갔는데 왜 아직도 s를 달고 있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집 나가는 애가 집 안에 동시에 있는 거야. 분명히 does는 나과 앞서려고 나갔는데 뭐 어떤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아니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지금 또 어떤 녀석이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난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don't 뒤에 그래서 don't 뒤에 동사 원형,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my parents 자 이거 틀린 거를 바르게 고치라고 했는데요. 나는 이 문제를 안 풀 거야. 왜냐하면 안 틀렸기 때문에 안 틀렸죠. 이게 왜 틀렸어? 선생님 틀렸는데요? 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볼까? 자 like의 뜻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무슨 뜻도 있지만 좋아하는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같이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럼 이건 지금 이 뜻으로 쓰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My parents aren't like him의 뜻은 나의 부모님은 그와 같지 않다 라는 얘기 한 거기 때문에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우리 부모님 그 사람하고 달라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어쨌든 뭐 근데 뭐 이게 뭐 만약에 이런 뜻이 없어다 치자 알겠습니까? 이 뜻밖에 없어다 치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하겠다? My parents My parents인데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여기 복수형이니까 엄마나 아빠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 다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봐도 데이죠. They don't like him. 부모님께서는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문장도 존재는 합니다. 틀린 문장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뜻은 물론 달라지지만 그와 같이 그 사람하고는 달라. 그 다음에 Brian and his father doesn't ride bikes. 하고 싶은 얘기는 브라이언과 브라이언 아빠가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라는 라이드의 3단 변신 ride ride road ridden이죠. 됐습니까? 이런 건 누가 기억하는 거냐면 얘가 기억하는 거야. 얘가 기억하는 건 절대로 아니야. 미국에 미국 사람들 되게 무식한 사람 많아요. 뭐 여러분들하고 뭐 어른들하고 미국의 다 큰 성인들 어른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수학 문제는 만국 공통어잖아. 그치? 어디서나 같이 쓰는 기호를 쓰잖아. 그래서 똑같이 수학 문제를 풀라 그러면 걔들은 니들보다 훨씬 못 푸는 애들이 수수 빽빽해. 근데 걔들이 ride road ridden을 모를까? 알겠죠? 걔들이 똑똑해서 알겠습니까? 아니죠. 밥 먹고 쓰는 게 영어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얘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 눈으로 앞만 봐봐라. 제발 소리 내서 따라 하세요. 그렇게 공부 안 해봤죠 별로. 근데 영어를 뭐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소리 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은 효과가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뭐 한 3개월을 내가 진짜 꾸준히 열심히 뭐 큰 소리 내면서 영어를 공부했어. 그러면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는 그냥 정말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중3 되고 이러면 어떤 문장 외우라 그러면 금방 외워요. 어떤 소리를 기억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자, 공부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몇 가지 감각기관을 다 쓰는 거냐면 5가지 감각기관을 다 쓰면 제일 좋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근데 공부를 할 때 쓸 수 있는 감각기관은 사실 5개 다 쓸 수는 없겠죠. 우리가 기껏해야 쓸 수 있는 건 시각하고 청각 정도입니다. 그렇죠? 뭐 후각, 뭐 냄새 맡은 거 합니까? 그러면 이제 눈으로만 보는 건 이것만 쓰는 거야. 근데 소리를 내서 하면 얘랑 얘를 동시에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2배 공부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뭐 공부 빨리 끝내고 또 아니면 뭐 남들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누구나 다 그쵸? 뭐 오래 공부하고 잘하고 싶습니까? 잠깐 공부하고도 잘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잠깐 공부하고도 잘하고 싶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꿀팁이야. 근데 안 해 애들이. 소리 내세요 제발. 특히 불규칙 동사 같은 거 할 때 소리 내세요. fight, fought, fought, strike, struck, strucken, eat, ate, eaten, do, did, done, see, saw, seen. 알겠습니까? 뭐 내가 니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하겠어요? 니들보다 맨날 반복하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어딘가 틀렸죠? 틀린 이유를 선생님이 당연히 어디가 밑줄 치고 어떻게 하자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주어. Brian and his father가 주어인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렇죠? day니까 당연히 they don't ride bikes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오, his father. 근데 이 문장이 아빠만 탄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이거 다 doesn't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니까 됐습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고요. 어떤 행동하는 사람이 복수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 not을 넣으라는 거죠. 지금 부정문으로 바꾸라. 그러면 뭐 지금 Sarah run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Very fast. 그래서 뭐 how? 됐습니까? 그래서 세라가 뭐 한다? 달린다. 어떻게 달린다고? 매우 빠르게. 자, fast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fast가 누구 같은 애냐면 hard 같은 애야. 뭔 소리예요, 선생님? fast car 뭐죠? 빠른 차. 어떤 차? 빠른 차. 근데 run fast.
뭐였어요? 어찌. 어찌. 됐습니까? 이딴 건 없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사되는 게 정상이라 했어, 분명히.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북치고 장구치고라 그래. 지 혼자 다 해먹어. 어떤 차? 빠른 차.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뭐 퀵은 좀 달라요. 어떤 서비스? 퀵 서비스. 퀵 서비스. 근데 얘가 빠르게 되고 싶으면 quickly. 얘가 정상이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는 형용사 부사의 차이라 그러고요. 선생님은 어떤 시, 어찌 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뭐 매우 빠르게 달리는데 지금 여기다 not을 말했으니까 완성된 문장에 쓴 세라는 매우 빠르게 달리지는 않는다니까 세라 doesn't run very fast 하면 되겠죠. doesn't가 빠져나갔으니까 이 s가 얘가 가지고 있는 s가 아니라면 이 뒤에 does가 숨어있고요. 그 녀석이 갖고 있던 게 앞으로 나갔으니까 여기 있는 녀석은 빼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he needs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는 새 신발이 필요하대죠. 됐습니까? 근데 필요 없다 하고 싶으면 he doesn't need new shoes 하면 되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뭐 내가 필요하다 였으면 I need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 필요 없다면 I don't ne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teven and I like swimming 누가 다 표시하면 주어가 이렇게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죠. 일반 동사 두죠. 여기에 두가 들어있는 걸 사용한 이유가 Steven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we. 그렇죠. 우리가 수영 야가 두 가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다시 뭐하고 뭐 것. 그렇죠. 하는 것과 하. 하는 중인 러닝맨 어떤 맨 달리는 중인 맨 됐습니까? 이게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보면 겉 그러면 못 했단 얘기야 계속해서 ing 아니야 명사란 말이야 겉 이러면 책상이라는 겉 책상 명사잖아 수영하 는 것 명사잖아 똑같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영하는 선생님이 대충 써서 좀 모르겠나요? 수영하는 중인이 될 수 있다 했어. 그러면 이거는 ing를 붙였는데 위에 거는 동사가 명사돼서 학교 선생님들이 동명사라 그런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명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 이것도 마저 설명할게. 뭐뭐 하는 중인이 됐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고 현재 분사라 그러고 나는 그 말이 싫어서 일본 놈들이 쓰던 말 그대로 번역하기 싫어서 하다시가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러닝맨 어떤 맨? 달리는 사람 됐습니까? 그러니까 I like running 할 때는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running man, he is running 이럴 때는 달리는 중 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현재 분사라 그러는데 이건 형용사가 됐던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동명사를 배울 때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ing는 무조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분사를 막 배우고 뭐 현재 진행형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을 거 아니야. 어? 너 뭐 하는 중이니?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곧 배우게 될 건데 What are you doing?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I am studying, 뭐 I am playing 이럴 때는 나는 노는 것이다야. 나는 노는 중이다야. 노는 중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용된 ing가 어떨 때는 동명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현재 분사 어떤 시 뭐뭐 하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얘는 뭐 수영하는 중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수영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에 대한 대답? What 뭘 좋아하니? 수영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떤 뭐 본능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면 선생님이 아 명사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동으로 될 거예요. 계속 하는 거. 자, 어쨌든 스티브와 나 다시 말해 우리가 수영을 좋아한다 했는데 안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속에 둘을 꺼내서 스티븐 앤 아이 don't like swimming.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don't like swimming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하시면 되겠다. 자, 민혁이 선생님하고 수업하니 좀 됐는데 옛날에 다른 선생님하고 쓰던 용어가 좀 다르긴 할 텐데 조금 알아듣겠나요? 뭔 소리 하는지? 아니 잘 모르겠나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풀 건데요 뭐 하자 그럴 것 같아요? 칼질 그렇죠 다들 칼 꺼냈죠? 그렇죠?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6가지 질문. 6가지 질문은 알아들어 했어. 뭐? 언제 어디? 어디 누구 무엇?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됐습니까? 모르면 익히라 했어요. 언제 어디? 모든 문장에는 최소한 이 6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어야지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했어요. 자, 칼질 보겠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는 무엇을 TV를 뭐한다? 보지 않는다. 오케이. My mother가 안만 길어봤자 뭔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My mom 해도 상관없고요. 뭐 My mother 할게요. My mother든 My mom이든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She doesn't watch TV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영어는 항상 누가 다를 붙여놓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거 보이네요. 누가? 나는 뭐를? 채소를 뭐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않는다.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vegetables 하면 되겠죠. I don't like vegetables. What don't you like? 라고 물었겠죠. 뭐 안 좋아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는 무엇을? 프랑스어를 뭐한다? 배우지 않는다. 자, 만약에 누가 왜 이렇게 안 해요? 라고 한다면 이게 동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동사기 때문에 이게 우리말 문법이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어근이고 어미야 말의 뿌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서술 격조사야 근데 부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은 국어 시간이 아니고요 영어 시간입니다. 배우다가 있기 때문에 얘를 거기다가 not을 넣었다. 런이 동사니까 안에 두가 들어있을 거고 근데 얘 때문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었으니까 does가 들어있으니까 he doesn't learn French 하면 되겠죠. He doesn't learn French. 오케이. 자, French 같은 경우 French에는 French는 Korea 같은 거야? Korean 같은 거야? Korean 같은 거죠? 그러면 Korea 같은 형태는 뭐죠? France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펠링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France, French. 그렇습니까? 뭐 요즘은 감자튀김이란 말을 많이 쓰던데요. 원래 감자튀김은 옛날에는 French fry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식으로 감자를 튀기는 거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프랑스식의, 뭐 프랑스인, 프랑스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칼질을 하래죠. 누가? 그들은 어디로가 보이죠? 어디로? 교회로. 네. 다니지 않는다는데 영어스럽게 하면 가지 않는다 한 거죠. 그럼 걔들 안 가요. They don't go. They don't go죠. They don't go to church. 뭐에 대한 대답? Where. 요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전치사 붙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됐죠. 됐습니까? 어디 안 가? 교회로 안 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묻는 말, 물음표 붙이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관록안에서 알맞은 거를 고르라 그랬는데 또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가 나왔네. 그쵸? 답은 몇 개? 2개. 2개. 다만 뭐가 다를 뿐? 뜻. 의미가? 그렇죠. 뜻이 다를 뿐. I would like those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난 딸을 좋아하지 않는데. 너! 너! 인형이었나? 인형입니다. 인디가. 그럼 I would like those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인형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얘가 are you 했단 얘기는 얘가 무슨 뜻이 거. 아니란 말이야. 좋아하다가 아니고 다른 뜻이란 말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다른 뜻은 뭐예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라 했죠. 그럼 I like those는 뭐겠어? 너 인형 같냐?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너 인형 같냐? 너 인형같이 예뻐? 이 말이고요. Do you like those는 얘가 do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 like가 무슨 뜻으로 문장에 쓰였다는 얘기고 동사. 그렇죠. 좋아하다는 뜻이고 do you like those는 너는 인형을 좋아하냐 하겠죠. 다만 뜻이 달라질 뿐. 됐습니까? 둘 다 문장은 가능한데 이 과의 제목이 뭐예요? 일반 농사니까 답지에는 뭐 이렇게 돼 있겠고요. 무슨 뜻으로 해라? 너는 인형을 좋아하니 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너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거 뭐 누가 다 찾아보면 여기서 당연히 끊겠죠. 맨날 하는 짓.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인천에 사니? 만들란 말이죠. 그러면 그녀가 인천에 사니? 하고 싶으면 Does she live in 인천? 하면 되겠죠. Does she live in 인천?
네, 그녀가 사니? Does she live? 그녀가 산다? She lives 하면 되겠죠. 그녀가 산다는 she lives인데 묻고 싶으니까 does가 주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찾았고요? 그쵸? 그들은 공부한다는데 여기다 뭘 붙이니까 공부하니 됐겠죠. 그들은 영어 공부하니. 그래서 그들은 영어 공부하니 하고 싶으면 study English. Got today study English. 그 다음에 그들은 파티를 즐기니 하래죠. 아 그들은 아니군요. 그는 파티를 즐기니 하고 싶으면 does he enjoy, enjoy the party? 그는 즐긴다. He enjoys. 그가 즐기니 does he enjoy?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두 더즈 중 알맞은 거 골라쓰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뭐 안만 길어봤자 정도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보이고 주어 동사 보이고 주어 동사 보이고 주어 동사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너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니? 완성시키라는 얘기고 너는 그의 이름 알고 있니? 하고 싶으면 Do you know his name? 너는 안다. You know. You know. 너는 아니? Do you know? Are you know?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두가 들어있던 거 꺼내 써먹어야죠. 그 다음에 이건 밑줄 꺼놓고 둘 중 뭔지 물어볼 것 같았죠. 그쵸? 그러면 이건 둘 중에 뭐예요? 뜻으로 이야기하면 는 것이야, 는 중이야. 그쵸. 는 것이죠. 조그의 뜻이 뭐란 말이에요? 떼버렸다는 얘기는 뭐에다가 ing 붙일 수 있는데 그걸 뺐으니까 얘는 무슨 품사 무슨 씨란 말이야. 무슨 씨예요 이거? 어떤 씨? 무슨 씨예요? 하다씨. 하다씨야. 동사야. ing 붙일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동사한테 있는 거예요. 일반 동사나 비동사. 비동사도 ing 붙입니다.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형에다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비동사의 ing형입니다. 있는 중인, 있는 것, 되는 중인, 되는 것 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조그의 뜻은 ing 뗐으니까 동사일 거고 그럼 조그의 뜻이 뭐겠어요? 조깅하다겠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건 둘 중에 뭐겠다? 여기서는? 는 것이죠. 조깅하는 중인을 좋아합니까? 조깅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조깅하는 것.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거 좋아해? 조깅하는 거 그거 좋아해?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조깅하는 거 좋아하냐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 they like jogg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녀의 숙제를 그녀가 합니까?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합니까? 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Does she do her homework? 했죠. 이거 선생님이 많이 경고했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한다. She do. I she does. 됐습니까? 그녀가 한다. She does. She does. 됐습니까? 이거 입체로 내가 그릴 방법이 없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하지 않는다. Does she doesn't do. 얘 제발 빼먹지 말라 그랬어. 그 다음에 그녀가 하니 이제 나오네요.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입체로 못 그리니까 방법은 내가 가진 방법은 별로 없네. 뭐 쓸만한 색깔 이건 너무 얇은데 이렇게 한다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니 하고 싶으니까 이게 요게 숨으셨어. 요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빨간 색깔은 다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하니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제발 더즈시만 하지 마시고요. 쉬 더즌트만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그가 일어납니까? 어찌 일어나니? 일찍 일어나니? 언제 일어나니? 아침에.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라고 묻고 싶고요.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Does he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가 일어난다? He get up. 묻고 싶으니까 does he get up? 했습니다. 자 칼질하랍니다. 우리말 나왔으니까 누가? 그녀는 어디로? 학교에 뭐하니? 걸어가니. 뭐 그녀가 걸어가니 만들 건데요. 그녀가 걸어가니 만들기 힘든 사람 혹시 있으면 그녀가 걸어간다는 뭐예요? She
she walks 겠죠. 근데 이거를 물으라고 했으니까 그녀가 걸어가니 하고 싶으면 does she walk to school? 자, 얘는 L이 소리 안 납니다. walk가 아니에요. walk야, walk. 됐습니까? 뭐 이게 L이 소리 안 나야죠. 이게 무슨 톨크입니까? 톨크 아니고 카카오 톨크야, 카카오 토크야. 톡. 톡이죠. 애 소리 안 나요. 됐습니까? walk 아니고 walk예요. Does she walk to school? 그럼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너는 무엇을, 스포츠를 뭐하니? 좋아하니?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Like 속에는 S가 붙었으니까 두 번씩 있었겠죠. 그럼 계속해서 누가 그는 무엇을 체육을 뭐하니 가르치니? 그는 가르친다. He teaches. 치 소리니까 ES 하겠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그가 가르치니? Does he teach? PE. PE는 뭐 해주는 말인지 혹시 아는 사람? 이게 이렇게 써있으니까 줄임말일 거 아니에요, 그치? Physical Education이죠, Physical Education. 이거 참고로, 어차피 여러분들 뭐 중3 되기 전에 외워야 되는 거니까 Physical Education. 그러면 PE가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이고 이게 체육이란 뜻이면 Physical이 무슨 뜻일까요? 능력. 오케이, 그래서 얘는 육체적인 이란 뜻이고요. 그럼 education은 무슨 뜻일까요? 배우는. 또 education 이건 EBS의 첫 글자이기도 하죠.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 EBS가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이래. 그럼 education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이죠. 그러니까 육체 교육 이 말입니다. physical education. 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대화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길래 뭐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째로 외워야 될 게 보입니다. 예, 요거 통째로 외워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요거 둘 중 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어너 피크니 무슨 뜻으로써 통째로 외워야 되겠다? 고어너 피크닉이 무슨 뜻이니까 통째로 외워.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통째로 외워야 되겠다? 뭐 있어요? 소풍. 소풍 가다겠죠. 고어너 피크닉. 그럼 고어너 베케이션은 뭘까? 고어너 베케이션. 고어너 베케이션. 고어너 피크닉 대신에 베케이션. 뭐 미국 사람들은 고어너 베케이션 할 거고 영국 사람들은 고어너 홀리데이 이러겠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휴가 가다겠죠. 그럼 go on a business 하면 뭘 것 같아요? go on a business. go on a business. 뭘 것 같아요? 출장 가다겠죠. 알겠습니까? 자, 통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용 문제 나오니까 go on a picnic 소풍 가다로 알아두세요. 이런 걸 보고 수거라고 하는 건 아시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술형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야 할 단어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가 뭐였더라? Be late for. 됐습니까? 거기에 be가 왜 필요할까? late의 뜻이 뭐기 때문에? 늦은이라는 형용사기 때문에 동사 만들어주려면 be동사 필요하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얘는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하이킹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자, 이제 대화의 분위기 파악인데요. A가 뭐라 뭐라 그랬더니 Yes, we 이릅니다. 그러면 A가 완성되면 우리말로 뭔 얘기한 거야? 우리말로 얘기하세요. A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너희들은 그렇죠, 너희들 강의. 잘했네요. 뭘 보고 너희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We. 그렇죠, 여기 대답에 we가 있잖아. 그러니까 you는 너도 돼도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되는데 여기 we라고 한 거니까 보니까 얘는 무슨 뜻이다? 너희들 됐습니까? 얘 쳐다보고 알게 됐단 얘기죠. 그러면 완성되면 너희들 소풍 가냐 이랬겠죠? 그렇죠, 고의 뜻이 가다고 일반 동사니까 do you go on a picnic? 그렇죠, do you go on a picnic?
그러면 yes we are 하면 되겠죠?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뭐라 했다? Yes we do. 그래서 선생님이 여한테 초록색 형광펜을 칠하지만 얘한테는 초록색 형광 이거 칠하면 안 되겠네.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죠.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한 적 있냐? 아 얘들아 do, does, did 다 마찬가지고요. 대표로 do만 얘기합니다. 얘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 여기까지는 중1 때 배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중3 때 배울 거야.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거 있었고요. 좀 이따가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으니까 이제 공부라는 건 자꾸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했고요. 내가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아 저게 뭐였더라 저게 뭐였더라 머릿속에 넣었던 걸 다시 꺼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풍 가냐 너희들 소풍 가냐 했더니 어 우리 소풍 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work in a bank의 뜻만 먼저 볼까요? work in a bank의 뜻이 뭐겠어요? 은행에서 일하니 그렇죠. 은행에서 일한다죠. 일단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죠. 이거는 무엇이지만 이건 어디가 됐죠? 은행, 은행에서, 무엇, 어디에서 이런 거 자꾸 붙이니까 또 그러니까 그 전치사는 뒤에 맨날 명사가 옵니다. 다시 말해 what에 대한 대답이 붙어요. 근데 what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닌 걸로 자꾸 만들어준다 했죠. 전치사가 하는 일. 그럼 뭐 이게 은행에서 일한다는데 이렇게 뭐 앞에 your father 있으니까 우리말로 무슨 얘기 했겠다? 너네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시냐? 그래서 너 아버지 일하시냐? 은행에서. 그랬더니 일한대요? 안한대요? 안한대요. 안한대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does your father work in a bank? 했더니 no, he doesn't 이렇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칠하고요 여기는 요렇게 칠하겠죠. 같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5번 문제 없는 데서 그러니까 알겠어 그래. 이거 하나 더 써야 되겠네. 뭐 제니 두 homework at night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B가 어떻게 할까 yes 하지 yes 안만 길어봐자 제니 she 그 다음에 뭐 쓸 것 같아요 does 더 쓰겠죠.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일단 다시 한번 자 뭐 어쩌고 저쩌고 cook well 했어. 됐습니까? 그럼 cook well만 뜻을 보면 cook well의 뜻은 요리 잘하니 요리 잘한다죠. 잘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되면 그녀가 요리 잘하는지 묻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요리 잘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밑에 보니까 잘한다고 하는 것 같아 못한다고 하는 것 같아 잘한다고 하는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요리를 잘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cook, cook well 했을 거고 잘하니까 yes, she does 이랬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는 또 이 색깔 칠할 거고 여기도 이 색깔 칠하면 선생님이 안 되겠죠. 얘는 이 색깔 칠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몇 가지 색이 있냐? 두 가지 색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킹이 둘 중 뭔지 얘기할 차이가 된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like 하이킹이 무슨 뜻이에요? 하이킹은 뭐 여행가 하이크는 여행가다입니다. 여행가다 뭐 걸어서 여행가는 걸 하이크라 그래요. 그럼 하이킹은 둘 중에 뭐겠어요? 여행가는 것 그렇죠. 는 것이죠. 앞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 여행가는 거 걸어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냐고 한 거죠.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좋아한다는 것 같아 안 좋아한다는 것 같아 안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죠. 됐습니까? 자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 Do they like hiking? 그렇죠. 그랬더니 No, they don't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요 색깔 칠할 거고요 얘도 요 색깔 칠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급하게 선생님 5번 문제를 낸 건 이거 이제 뭐 색깔 하나 다른 거 칠해 보려고. 됐습니까?
자, 위에 A가 제니가 밤에 숙제하냐고 물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완성시키면 당연히 물어야 되겠다. Does Jenny do homework at night? 했죠. 그랬더니 yes, she does.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아, 이거 설명을 위해 조금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바꿔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No, she doesn't. Doesn't.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does에는 무슨 색깔 칠할 것 같아? 초록색. 초록색 칠할 거고. 그렇죠. 여기에 doesn't에 무슨 색깔 칠할 것 같아? 초록색 칠하겠죠, 뭐. 그렇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겠죠. 드디어 다른 색깔이 하나 나왔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두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요 하늘색 칠한 거 먼저 볼까? 하늘색 칠한 것들. 자, Do you go on a picnic? 그랬더니 Yes, that we do 했어. 이거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다고 그랬더라. Yes, we go on. 그렇죠. Yes, we go on a picnic. 두가 goes on a picnic이 아니고 go on a picnic 대신 왔다 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그렇죠. 대동사라고 해요. 대동사. 대동사. 됐습니까? Go on a picnic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두가 종류가 알고 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대동사가 있더라. 그러니까 일반 동사 덩어리를 짧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Do you go on a picnic? Yes, we go on a picnic인데 go on a picnic이 앞에 나왔고 일반 동사야. 그러니까 be 동사로 대신할 수 없고 do로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yes, we are를 할 수 없는 이유야. 여기에 위에 일반 동사 질문이니까 대답도 일반 동사로 대답해야지 be 동 여기에 be 동사로 물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고 대신 온 걸 보고. 그러면 하늘색 하나 더 가볼까요? 그러면 3번에 있네요. Does she cook well? 했더니 Yes, she does고요. 그러면 Yes, she does는 Yes, she cook well. cook이겠냐? 아. cooks well. well이겠죠. does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 대신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대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 둘을 할게요. 됐습니까? 빨간색 둘을 보고 뭐라 여긴 대동사라고 했고요. 빨간색 둘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들 하시냐? 본동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어. 그래, 하다 라는 뜻을 대로 그대로 쓰이는 거, 두 태권도, 두 요가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됐습니까? 그러니까 고 같은 애란 말이야. 고 같은 애. 가다. 고. 됐습니까? 이 속에 있는 아,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게 그냥 제니가 한다였는데 여 속에 숨어 있던 더즈가 팍 튀어 나갔죠. 자,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 더즈를 설명하는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얘를 보고는 조동사고 두 가지로 나뉜다. 무슨 조동사와 물음표 붙이고 싶은 조동사와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럼 의문 조동사. 그 다음에 not 붙이고 싶은 조동사는 정식 명칭은 뭐겠다? 부정. 그렇죠. 부정 조동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동사의 일종입니다. 조동사의 일종. 여기에 뭐 여기에 do you 뭐 우리가 뭐 물어볼 때 뭐 만약에 너는 갈 수 있니? 할 때 can you 하잖아요. can you. can이 조동사죠. you can이 아니고 can you 됐으니까 묻는 느낌도 있듯이 You go가 아니고 Do you go? 했으니까 묻는 느낌이 들어. 이게 하다란 뜻이 아니야. 너는 가다 하다니 아니잖아. 넌 소풍 가다 하다니가 아니잖아요. 뭐 하다란 뜻이 아니야. 얘는 그냥 뭐 하려고 온 거야. 이런 거 붙이려고 온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녀가 요리 잘 하다 하다니 아니잖아요. 그냥 물음표 붙이려고 거야. 요리를 한다는 뜻은 얘가 갖고 있어. 근데 여기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게 묻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의미는 없고 역할만 하는 거야. 문법적 역할. 됐습니까? 그런 걸 보고 조동사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3에 중3 때 배우게 될 강조의 두라는 게 있어요. 강조의 두.
뭐 간단하게 뭐 예방접종 살짝 하면 뭐 I love you 이렇게 하면 난 너를 사랑한다 줘. 그 난 진짜 너를 사랑해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 I do love you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강조의 do라고 합니다. 난 널 사랑해. 난 진짜 너 사랑해. 가만 보니까 이게 really 같은 의미란 말이죠. I really love you. 이렇게 do는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문장 같은 경우에 한다라는 의미는 얘가 갖고 있고 그 속에 숨어있던 does를 조동사로서 꺼내서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꾸 빼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동사? 됐습니까? 근데 동사 없이 문장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여기도 발로 치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쓰겠죠? 전번에 해봤죠? 알겠습니까? 좀 일찍 오는지 아니면 남아서 다음 시간에 치르게 될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챕터 3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선생님은 좀 순서를 바꾸고 싶었어. 순서를 바꾸고 싶었어. 뭐 어떻게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었을까 원래 문장은 몇 가지 남은 거 있다? 조동사. 그렇죠. 눈치 빠르네요. 다음은 원래 조동사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명사도 뭐 문장에서는 그만큼 동사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지금 조동사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도 한다. 자, 명사와 관사라는 파트를 할 건데요. 자, 선생님은 명사와 관사라는 파트 일단 두 개를 얘기하는 건가? 일단 명사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명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작 부분에 여러분들 이해를 잘해. 그냥 우리말이랑 똑같은 거 있거든. 그쵸? 그러다 이제 막판에 뭐가 좀 달라진다. 막판에 아, 이렇잖아, 이렇잖아. 뭐 맞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아, 근데 있잖아. 아, 얘들은 좀 미친 것 같아. 영어를 쓰는 놈들은 뭐에 좀 미친 것 같아. 이러면서 얘들은 이거 무시하게 따져.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 선생님 이거 셀 수 없어요. 막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사는 우리말에 없어요. 관사는. 전번에도 슬쩍 관사가 뭔지 슬쩍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왕관할 때 그 관자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왕관은 머리에 쓰지만 문장에서 관사는 어떤 단어 앞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 그쵸? 중요한 인물 뭐 왕이나 이런 사람 등장하면 왕이 뭐 지가 직접 벌컥 열고 나옵니까? 아니다. 신하가 모두 문을 열면서 어? 뭐 대왕 전환합시오 이렇게 한번 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관사라는 녀석은 문장에서 뭔가 중요한 애가 곧 나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말인데 왜 하필이면 명사랑 관사랑 같이 할까? 관사 뒤에 명사가 오니까 더 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동안 뭐 혹시 뭐 통문장 같은 걸로 영어 공부를 해봤나요? 문장 통째로 외우고 이런 거? 해봤어요? 그 전에요. 나랑 살짝 해봤지? 됐습니까? 통문장 수업에 보면 애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시험 치고 나서 내가 막 틀렸다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안 써서 틀렸어 뭐 더 안 써서 틀렸어 S 안 붙여서 틀렸어 막 이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왜 어를 쓰는지 왜 더를 써야 되는지 그동안 궁금했죠? 안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습니까? 하나 궁금했습니까? 궁금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미스테리가 풀릴 테니까 선생님 어렵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뭐 가장 큰 차이로 지적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명사 파트에서 우리말과 영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얘들은 뭔가 물건이 있으면
셀 수 있나 없나를 그렇게 따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셀 수 없나 있나를 무조건 따진, 엄청나게 따진 다음에 그걸 문장 속에 꼭 얘기를 해야 되겠대. 한계인지 어? 아닌지 뭐 이거 꼭 밝히고 싶대 무조건.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이 뭐 과학기술이 발달했나? 영어를 쓰는 애들이 애들 보면 좀 뭐 뭔가 측정하고 뭐 이런 뭐 과학기술에 뒷받침되는 거 아니야? 그쵸? 뭔가 자꾸 세고 뭐 이런 거 세려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가? 자 그래서 영어하고 우리말에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던데 첫 번째 뭐냐? 명사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장 속에 쓰는 거를 신경을 써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뭐 요거 한 다음에 좀 이따가 하게 될 건데 얘들은 시제라고 하는 걸 무지하게 발달시켜 놨어. 자 시제는 동사가 표시, 동사 부분 누가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 중에서 동사 부분이 그 어떤 일이나 상태가 어떤 시점에 한 행동인지 또는 어떤 시점의 상태인지를 밝히고 시제는 동사가 표현합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시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나중에 뭐 시제 파트 설명할 때 자세하게 얘기할 거지만 얘들은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고 생각하냐면요. 뭐 우리도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뭐 영어적인 서양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통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점을 막 찍기 시작합니다. 뭐 기준이 되는 어떤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찍고 여기다가 찍고 그 다음에 요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 요런 느낌 전달하고 싶어 요런 느낌 전달하고 싶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 여기 기준이 현재겠죠? 그쵸?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과거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미래. 미래일 거고요. 이 세, 선생님이 점으로 찍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 친 거를 진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2 때 배우게 될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뭐 또 뭐 이런 거 많아요. 뭐 이런 느낌도 전달하고 싶고요. 많아요. 그래서 시제를 엄청나게 발달시켜 놨어. 그래서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단순 세계 시제가 있고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뭐 뜻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실, 그 다음에 과거의 사실. 뭐 과거의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미래의 사실. 됐습니까? 뭐 나는 내년에 몇 살이 될 것이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행은 뭐 나는 뭐 하는 중, 지금 뭐 하는 중이다. 나는 뭐 어제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난 좀 있다가 뭐 내일 뭐 하고 있는 중일 거야. 그래서 진행형,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2 되자마자 배우고, 여러분들 교과서 배치상, 과정상, 중2 되자마자 배우게 될 현재 완료라는 우리말에 없는 시제가 하나 나와요. 현재 완료 시제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어떻게 그렸냐면요. 뭐 이렇게 그렸어요.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냐면 과거에 닿아 있는데 그냥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 현재 완료 시제 그때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뭐 이런 표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내가 뭐 10년 동안 구미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그쵸? 그런 거 할 때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때 PP가 꼭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학기 되기 전까지는 과거 시제를 마스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세 번째 형태까지 알고 계셔야지 기본적인 체력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한. 됐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시제는 뭐 선생님 좀 길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명사 다시 돌아가면 뭐 셀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먼저 보면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됐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규칙 변화를 먼저 할 거래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겠다? S 붙이는 얘기 나오겠죠. S 붙이는 게 지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 3인칭 단수일 때 does 들어가는 거 규칙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S 붙이는 거는 뭐 동사에다 S 붙이는 거고 주어가 하나일 때야. 됐습니까? 이번엔 거꾸로 어떤 물체가 어떤 명사가 여러 개일 때 S를 붙일 때도 있고 뭐를 붙일 때도 있겠어요? ES를 붙일 때도 있겠죠. 똑같이. 됐습니까? 그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10에서는 불규칙 변화를 한다는데, 여러분들 불규칙 변화는 복수명사 뭐 초등학교 때 만나봤을 건데 내가 배웠나? 뭐 이런 생각인가요? 뭐 이거 보여주면 바로 생각나지 않나 혹시? 풋은? 발이란 뜻인데 두 개 이상이면 이렇게 하면 되죠? 뭐예요 그럼 이거 아니에요? 이거죠. 됐습니까? 이런 애들에 대한 얘기 나왔고, S를 붙이지 않고 앞만 길어봤자 데이가 되는 애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11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요. 셀 수 없는 이유가 좀 뭐 크게 봤을 때 한 두 개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셀 수 없는 이유. 아, 세 개? 일단 가장 먼저 셀 수 없는 명사에서는 이거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그쵸. 이 온 우주에 몇 개밖에 없어. 선생님 우리 학교에 민혁이라는 애 또 있어요. 물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걔를 보고는 동명이인이라고 그러죠. 그쵸? 맞습니까? 온 우주에 얘랑 똑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온 우주에 구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에 서울 하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걸 보고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셀 필요가 있어 없어? 셀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있는데요. 셀 수 없는 거 뭐가 있냐면요. 테두리가 불분명하다 그럴까요? 테두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작이 끝인지 잘 모르겠어.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water. 그래서 물 세고 싶으면 water 대신에 뭐 세라 그랬죠 아까 전에? 물을 담는 glass. 그렇죠. 그래서 물 한 잔 a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물질 명사라고 해요. 물질 명사. 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은 얘도 돼요. bread. 선생님 빵 못 센데. 됐습니까? 그래서 a piece of bread 그러죠. 그 다음에 m으로 시작한 거 방금 본 거 같은데. meat. 그렇죠. a piece of meat.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요, 뭐 자르면 자른 대로 개수가 바뀔 수 있는 거라 그럴까요? 쉽게 자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쉽게 잘리거나 나누어 담을 수 있어서 어디서 어디부터가 어디까지 한 개로 봐야 할지 좀 헷갈리는 거, water 대표적인 거, 뭐 rice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밥 이런 거, 쌀. 라이스 못 셉니다. A bowl of rice라고 했죠. 한 사발. 됐습니까? 뭐 킬로그램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Love, money 이런 것들. 나 사랑하다 말고 love예요. 지금 명사하고 있으니까. Love는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명사로서는 사랑. 사랑이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자 이거 외에도 뭐 평화 이런 거 있죠. 평화, 슬픔, 배고픔. 얘들은 뭐 때문에 못 세냐면 어디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idea, 추상 명사라고도 합니다. 추상 명사. 여러분도 미술의 추상화 알죠? 추상화. 추상화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피카소 이런 사람 있잖아. 추상화라고 보겠죠 그렇다. 뭐 하여튼 뭐 그림을 봤는데 어떤 그림은 딱 보자마자 저건 산, 저건 나무 이런 그림은 추상화가 아니죠. 저 도대체 뭘 그린 거야 싶은 게 추상화죠. 그 화가는 뭐 물체를 보고 그린 겁니까? 지 마음 속에 있는 걸 표현한 겁니까? 마음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추상화라고 하는 거죠. 마음 속에만 있잖아요. 선생님 머니 돈인데요. 자 이거는 개념이라고 했어. 됐습니까? 어떤 우리가 경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만들어낸 거고. 예를 세는 단위인 dollar, yen, yuan, pound, 영어는 pound와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국은 won 이런 거 쓰죠. 애들은 셀 수 있다고. 그래서 4달러가 아니고 $4 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머니는 못 쓰지만 얘를 세는 단일 명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냐면 얘하고 얘하고 분명히 다른 건데 우리말로 뜻을 똑같은 거 써서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얘 뜻이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뜻도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횟수. 그렇죠. 그래서 번, 횟수 일 때는 셀 수가 있는데 있다. 무슨 뜻일 때는 셀 수가 없다고? 시간. 그러니까 이 타임은 아까 그렸던 이 느낌이야. 뭐도 없고 뭐도 없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셀 수 있냐? 근데 얘는 얘를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딱 있어야 되죠. 그쵸? 단위잖아, 단위. 단위는 아까 전에 달러 셀 수 있는 단위듯이 hour는 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시간 on hour, 두 시간 two hours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셀 수 없는 거 이유 세 가지를 다시 얘기하면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끝이고 아니면 쉽게 잘리네 이런 물질 대표가 water, rice, bread 이런 것들 meat.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거 뭐 셀 수 없는 거는 이런 것도 있네요. 셀 수 없는 거 이런 것도 셀 수 없네. 이게 둘 중에 뭐로서 지금 이게 명사니까 동명사일 때 얘 뜻이 뭐예요? 수용하는 중이냐 수용하는 것이야? 수용하는 것. 수용하는 것 하나 수용하는 것 둘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셀 수 없는 명사에 들겠죠. 동명사도. 그럼 셀 수 없으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단수 취급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뭐 앞에서 선생님이 뭐 설명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여기에 셀 수 없는 세 가지 중에서 water에 대한 얘기 하겠죠. water, bread, meat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할 것 같죠 여기서?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물 한 잔은 뭐였어? 어? glass of water. 물 두 잔은? two glasses of water. salt라는 단어 볼까요? 뭐죠? 소금이죠. 그쵸? 얘는 뭐 rice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 둘 다 셀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 솔트 같은 경우에 뭐 a spoonful of salt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소금 한 스푼. 그렇죠. two spoonfuls of 하면 두 스푼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세린다는 얘기를 여기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명사에 대한 얘기였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명사 납시오. 자 이제 명사가 나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해. 명사는 왜 중요할까요 근데? 명사가 중요하니까 이런 머리에다 관, 뭐 물론 머리에 관은 아니고 등장하기 전에 앞에 쓰는 거지만 명사는 왜 중요하냐면요. 명사는 뭐 아니면 뭐에 대한 대답인데 오, what. who 아니면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문장에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뜻이죠. 동사 다음으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결국 누가 뭐 한다라는 얘기를 맨날 선생님이 못 찾아보래 자꾸. 누가다 맨날 그러잖아. 그거를 이 버전으로 하면 명사랑 동사 찾아라 이 말이야. 주어 동사 찾아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명사가 나오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 중요한 거 나왔어 하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이제 on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여기 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단어 붙여놨다. 이거를 부정관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부정문 할 때 부정의 한자가 있겠죠. 이거 한자니까 어차피 그렇죠? 부정문 할 때 부정의 한자하고 부정관사 할 때 부정은 다른 걸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정은 무슨 얘기냐면 딱 안정해진 거 많은 것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란 뜻이야. 딱 안정해진 거 이 말이야. 자 미리 여기에 하기 전에 선생님이 뭐 그럼 살짝 뭐 어떤 대화를 하나 보여줄게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데요. A가 뭐라 그랬냐면 I watched 하자.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됐습니까?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러냐면요. 뭐 친구가 영화 봤다니까 궁금하겠죠. 나는 아직 못 봤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How was 선생님 지금 틀린 문장 쓰고 있거든요. How was a movie인데 어디가 틀렸을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얘가 물론 안만 길어봤자 써도 되는데 지금 관사니까 다시 어 무비가 아니고 이때 무조건 뭐 어땠다 그럴까? S 이랬다 그러지 뭐 됐습니까? The movie was interesting 됐습니까? 자 누가 다 내가 봤었대죠 과거 시제 그렇죠 뭐 less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어젯밤이니까 과거 시제 동사랑 써야 되겠죠 어젯밤에 영화를 봤어 근데 여기 분명히 이러고 있어 그리고 얘는 이제 부정관사란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부정이 나다고 관계없다는 얘기했고 근데 여기에는 a movie가 뭐로 바뀌었냐면 여기는 the movie로 바뀌었어 갑자기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야 선생님 잘못 썼네 한 편인데 계속해서 여기가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부정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대화의 시작이죠 그쵸? 대화의 시작에서 얘가 영화를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화에서 이 영화가 몇 번째 등장한 거야? 대화는 거꾸로 하는 대화는 없죠 이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진 않죠 이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되니까 이 대화에서 영화는 몇 번째 등장했어? 첫 번째로 등장했죠 처음 등장한 거잖아 그러니까 영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개를 얘기하기 시작하겠다는 뜻인 거야 이거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영화 봤어 안 하고 나 영화 한 편 봤어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영화는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일한 게 됐죠 이제 자 얘를 보고는 부정관사라고 그랬고 얘는 정관사라고 한대요 그럼 부정관사가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처음 데리고 왔다라는 뜻이면 그러면 정관사는 무슨 뜻이겠어? 정해진 것 그렇죠 정해진 것 아까 말했던 그거 그래서 예를 보면 정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어를 쓰는 조건하고 더를 쓰는 조건은 좀 다릅니다 어를 쓰려면 일단 뒤에 오는 게 반드시 뭐 할 수 있으며 셀 수 있으며 몇 개여야 하고 한 개여야 하고 대화에서 몇 번째 등장해야 돼? 첫 번째 등장해야 돼 근데 이걸 막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럼 뭐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이럽니다 왜 틀렸어? 그럼 이거 셀 수 없는데 어떻게 더를 써요? 야, 셀 수 없을 때 못 쓰는 거 어라고 어 더는 자, 이 세상에 돈이 많잖아 그쵸?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그쵸? 온 세상에 돈이 다 내 거라 그런 거야? 아니면 뭔가를 가리키면서 내 거라 그런 거야? 그쵸? 그럼 얘가 뭔가를 가리키면서 내 거라고 했으면 이건 정해진 거야? 안, 뭐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정해진 거 그래서 여기 더를 쓰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와우 우주 정복자네 이렇게 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한 거가 된 거냐면 온 세상 돈이 다 지 거라고 얘기한 거야 이건 그러니까 더를 넣으면 뭔가 정해진 거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어디에 셀 수 있는 거에 복수형 못 오니까 이것도 틀렸다고 합니다 아니야 자 책이 여러 권 있는데 뭐 책이 막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막 있는데 내가 뭐 책에 책상 위에 있는 책이 내 거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마침 여러 권이야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다? 더 북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는 뭔가를 다시 얘기하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대화 속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셀 수 있고 없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하지만 어는 대화에 몇 번째 등장해야 되고 첫 번째 등장해야 되고 몇 개라야 된다? 한 개라야 돼. 셀 수 있고 한 개라야 돼.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니까 정관사는 그 얘기 하겠죠. 왜 쓰는지, 왜 어를 쓰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더를 쓰는지 알고 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만나본 적 있는데. 오케이. 축구하다. Play soccer. Play soccer.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piano 됐습니까? 여기서는 play the piano 얘기할 것 같고요 여기는 play soccer와 그와 비슷한 규칙들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은 there is, there are인데 이거는 there is, there are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일단 공통점은 뭡니까? 가르칠 때 쓰는 가르칠 때? 그럼 this나 that, those나 these가 가르칠 때 쓰는 거고요. 자, 이거 설명할 때 뭐라 그럴 거냐면요, 시작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자, 여기 대여가 있는데 이 대여는 여기 똑같은 거 썼지? 근데 얘랑 얘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고 대여는 무슨 뜻이야? 누가 다 내가 거기 간다. 그래서 내가 간다, 거기 간다.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거기에. 근데 얘는 거기에 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비동사에 두 가지 뜻이 뭐가 있죠? 이다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있다. 존재 여부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here is, there are는. 됐습니까?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 여행 가면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여기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몇 번째로 알게 된 거야? 첫 번째. 그렇죠. 처음 알게 된 거죠. 처음 알게 된 거니까 이 뒤에는 더가 붙은 게 올까? 더가 안 붙은 게 올까? 더가 붙은. 더게 붙은 게 오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던 더는 아까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할 때 쓴다고 주고. 그래서 there is the books 이런 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뭐가 있네요 라고 얘기한 건 몇 번째 얘기할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 처음 얘기하는 걸 거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네 방에 네 방 소개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가봤는 사람이 방 소개하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안 가봤으니까 네 방에 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여러분은 당연히 제 방에는 책상이 있고 뭐 책이 있고 모왕이 있으면 모왕도 있고 뭐 식물이 있으면 식물 뭐가 있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내가 뭐가 있다는 얘기를 몇 번째 듣는 거야? 처음 듣는 거고. 그러면 이전에는 알고 있어서 몰랐어. 그러니까 여기 there is, there are 뒤에는 더가 붙은 거야. 한마디로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이 좀 깁니다. 그쵸? 앞에 설명이 길면 뒤에 설명은 짧아지겠죠. 영어는 반복입니다. 문법도 반복해서. 자, 제목이 명사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을 해주면 명사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 또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o나 영어라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전부 다 명사예요. 됐습니까? 뭐 어떤 것이 있는가는 아까 뭐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그래서 딱 봐도 막 소화불량 걸릴 것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죠. 제일 먼저 어떤 뭐 영어를 쓰는 놈들은 뭔가 세상에서 처음 발견한 물건이 있어. 그쵸? 이거 처음 봤어. 그쵸? 인간이란 존재가 뭔가를 처음 만들거나 처음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뭡니까? 이름을 붙이죠 뭐. 그쵸? 뭐라고 불러야 될 테니까. 됐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편하게 써요. 그쵸? 저건 강아지다. 그쵸? 근데 얘들은 이름 붙이자마자 동시에 뭐를 생각해? 제일 살 수 있는지. 그렇죠. 이놈을 셀까 말까. 미친놈들이야 이거 지금. 미쳤어. 왜 그래? 그냥 이름 붙이고 나서 이름 잘 지었다 뭐 이런 분들 있고, 아 이름이 그게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얘들은 이름 짓자마자 야 이거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모여봐. 야 빵 내가 세상에 처음 구워봤어.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누가 이제 맛있겠다 하면서 잡아당겼더니 쭉 쪼개졌어. 어? 아까는 한 개인데? 두 개 됐네? 딴 놈이 와서 또 잡아당겼어. 어? 네 개, 여섯 개, 여섯 개. 와 이거 셀 수 없다 그러자. 대신 뭐는 셀 수 있네? 아 조각, 아 빵 안 조각이야. 조각을 세자, 빵은 세지 말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셀 수 있나 없나죠. 여기에서 얘들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나서 이제 셀 수 있으면 이제 뭐 S 붙은 거 안 붙은 거 얘기하기 시작하죠. 단수 하면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될 거고요. 우리가 앞에랑 연결시키면 여기는 전부 다 he, she, it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 they나 we나 뭐 you겠죠. 그러니까 뭐 they 되겠네요. 됐습니까? they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he 하고 S 붙일까요? 야 이놈 새끼야 이런 단어가 어딨어?
he에다 s 붙이면 남자 들이냐? 아니죠. 됐습니까? 이런 단어 없습니다. they 하면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됐습니까? 남자들도 개들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뒤에 만약에 be 동사 붙이고 싶다면 이런 거 올 거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일반 동사 하고 싶으면 여기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붙일 거고, 얘는 do가 들어있는 형태랑 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 얘기했는 게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됐습니까? 그게 뭐 서울, 대구, 뉴욕, 아메리카, 코리아 이런 것들. 제임스, 제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제임스의 S부터 꼭 가끔씩 내가 이제 막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S 있으니까 이건 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냥 어떤 사람 이름 끝에 S가 있는 건데 이걸 데이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겠다? 히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상명사는 어디에만 있는 거,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아이디어라고 했어. 아이디어. 됐습니까?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 여기에 존재하는 개념. 됐습니까? 자전거, 자전거는 셀 수 있죠. 하지만 자전거 타기는 셀 수가 없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love, peace. 뭐 얘가 이제 동사가 아니고 명사니까 사랑이란 뜻으로 셀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평화란 뜻으로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water, paper, paper 종인데 선생님 종이 못 쎄? 종이 째면 바뀌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 이렇게 쓰죠. two pieces of paper 이릅니다. 어떤 재료가 되는 거죠. 물질 명사, 물질이란 말이 어려우면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료. 됐습니까? 종이로 책을 만드는 재료가 되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뭐가 나갈 거냐면 얘들은 분명히 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단위를 세죠. A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a piece of paper, two pieces of paper. 그 다음에 얘들은 뭐 얘기할 거냐면 뭐 아 여기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들은 공통적으로 어를 쓸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마세요. 가끔씩 보면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이런 표현 존재해요. 자, 지금 얘기한 건 water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물질명사 취급하고 셀 수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water가 무슨 뜻이냐면요, 수채화가 뭔지는 알죠? 그린 물감. 그러니까 유채화도 있고, 유채화는 뭐 그 기름 섞어서 칠해서 그린 거고요. 더 오래 가죠. 수명이 길죠. 근데 물 섞은 그 물감을 한 걸 수채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수채화 그림이면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워러를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워러가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물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그래서 뭐 페이퍼 무조건 못 센다. 페이퍼가 뭐 그 문서, 시험지라는 뜻도 있어. 됐습니까? 그럼 a pape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란 뜻일 때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도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새 자꾸. 일단은 관사는 이제 명사 앞에 붙이는 거란 말입니다. 명사님 등장하시니까 마음의 준비하시오. 됐습니까? 그래서 관사는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의 성격을 정하는 말. 자, 여기에 이제 이 성격을 정하는 말로 퉁쳤는데 뭐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이거 셀 수 있는데 이 대화에서 처음 나오는 거야, 어가 붙어 있으면 그런 느낌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어떤 사람 둘이서 막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 내가 중간에 쑥 들어갔는데 걔들이 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지금까지는 책 얘기는 안 했고 이제 뭐 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가 보다 이런 감을 할 수가 있겠죠. 걔들이 뭐 더북 이러고 있어. 그럼 아까부터 책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동일한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말로 부정관사가 나다고 관련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정해지지 않은 많은 물건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들고 와서 말을 시작한다 라는 뜻이, 정해지지 않은 이란 뜻이지 나하고 관계없다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대화하는데 내가 어제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 TV 프로그램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얘기시켜. 어, TV 프로그램. 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그 TV 프로그램이 어, 재밌더라, 재미없더라 뭐 이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왔더라 할 때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더 TV 프로그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가 붙으면 아, 아까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얘는 복수형 놓을 수 있고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세상에 물이 많은데 저기에 있는 저 물 하고 싶어. 그러면 더 워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 러브가 많은데 그렇죠? 내가 너한테 주는 그 사랑 하고 싶으면 더 러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러브. 됐습니까? 더 러브 더 러브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언에 대한 얘기 쭉 나올 건데요. 일단 여기에 하나, 뭐 불특정한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이라는 의미를 얘기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뭐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나야 라는 뜻도 뭐 이게 뭐 똑같아 보이네요. 하나라는 말 들어와서 여러분도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거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거지 하는데 이게 원 확실하게 뭐 how many books do you have 물었는데 I have a book 했다 그러면 이 뜻이란 말이야. 개수를 물어봤는데 야 너 책 몇 권 가지고 있어 했는데 I have one book 대신에 a book을 했으면 이건 확실하게 이 뜻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뭐 I watched a movie 했으면 이런 뜻이란 말이야. 불특정한 이란 얘기가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이야. 이 대화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이 대화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셀 수 있고 몇 개다 한 개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불특정한 하나라는 얘기가. 그래서 풀어서 설명했어요. 문법책에 있는 어려운 용어를. 불특정한 하나라는 게 불특정한이란 말이 도대체 뭐예요? 아, 이 대화에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다? 처음 얘기한 물건이다. 처음 얘기했는데 셀 수 있고 한 개더라. 그러니까 이게 몇 원이라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원이라고는 원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불특정한 하나가 처음 얘기했고 셀 수 있고 한 개다 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얘기가 좋네. 이게 an hou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e hour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어가 이것까지 다 하면 세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신 쓰이기도 하고 one 대신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쓰이는 원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 이거. 자, 그래서 이건 원아워지만 he is one teacher라고는 안 하잖아. 됐습니까? 자,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상대방 이게 뭐 어떤 말을 했다는 거는 이거를 듣거나 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가 선생님이라는 걸 몇 번째로 알게 된 거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어를 쓴 거란 말이야. 처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처음 얘기했는데 이 사람 한 명이니까 선생님도 티처라는 단어 셀 수가 있고 뭐 히니까 히가 뭐 부시수 써가지고 여러 명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니까 한 명이다 라는 뜻으로 쓴 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정리하면 이거는 an hour 대신에 one hour를 해도 되지만 he is one teacher라고는 안 하죠. he라고 했는데 당연히 몇 명인 줄 알아. 한 명인 줄 아는데 여기서 he is one teacher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지만 one을 쓸 수 있지만 여기에는 one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once a week가 나오면 once a week. once a week, 뭐 twice a week, three times a week 이런 게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어가 무슨 뜻도 있냐면 뭐뭐마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뭐뭐마다. 몇 번마다? 한 번. 그렇죠. 아예. 몇 주마다? 한 주마다. 근데 얘는 원으로 바꿨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뭐뭐마다, 뭐뭐마다,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배웠는데 매주 썬데이마다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very. 알겠습니까? 얘는 one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one으로 못 바꿔 쓰는 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every의 뜻이 있다. 뭐뭐마다. 그냥 어가 아니고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 됐습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건 요거죠. 그리고 안 써서 틀렸네 하는 것도 얘죠. He is a teacher 이러면 초딩들이 이제 나랑 같이 통문장 하면서 자 그는 뭐 위대한 축구 선수다 이러면 He is great soccer player 이러면 야 틀렸다 이 바보야 어 축구 선수 몇 명이야? 그러면 이제 아 맞다 글쩍글쩍하면서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이릅니다. 이거죠 이거 그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란 뜻도 있습니다. Once every week 됐습니까? 이건 one으로 못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고 one으로 못 바꿔 쓰고 크게 나누면 one이 되는 어와 그 다음에 one이 안 되고 every가 되어야 하는 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어가 있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일단 셀 수가 있어요. 있고 한 개라 되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주 셀 수 있죠. 선생 셀 수 있고 시간 셀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복수형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더는 셀 수 있고 없고 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예문이 바로 그거야. 아까 전에 내가 나는 영화를 봤어. 그 영화 어땠어? 이러잖아요. 그쵸? 이게 앞에 말했던 거. 그래서 아까 그거 더라고 그래요. 아까 그거 더. 아까 그거 있잖아 그거. 네가 얘기했던 그거. 그거 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옆에 예문도 몇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이 아니죠. 그쵸? 당연히 몇 문장으로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어? 두 문장. 그래서 I know a girl. 세상에 여자가 많아. 많잖아. 그 중에 한 명 데리고 왔어. 몇 번째 얘기한 거야 지금? 처음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야. He is a teacher하고 똑같은 이유로 쓰인 어란 말이야. 근데 그 다음 문장 The girl is kind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남자아이를 아는데 라는 말을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최소한 두 명이 있고 내가 어떤 여자아이를 안다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했으면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여자는 아까 얘기했던 걔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The girl is kind라고 한 거예요. 내가 여자애들 중에 한 명 아는 애 있는데 걔는 친절해. 그래서 이런 더를 줄여서 뭐라 한다? 아까 그 됐습니까? 아까 그 됐습니까? 아까 그 아까 말했던 그 자 그 다음에 이거 따로 분리하고 있는데요 내가 뭐 민혁이한테 Hey 민혁 please open the door 이랬어 Hey 민혁 please open the door 이랬어 아니면 민혁이가 지금 뭐 갑자기 뭐 속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 그러면 나한테 May I go to the bathroom 이러겠지 그치? 그럼 민혁이가 나한테 May I go to the bathroom 했으니까 이 세상에 화장실이 하나입니까? 많죠? 근데 민혁이가 나한테 May I go to the bathroom 하는 순간 어디 갔다 오겠다는 얘기야? 화장실 그렇죠 뭐 자기 집에 있는 화장실 그렇죠 뭐 민혁이 나한테 May I go to the bathroom 한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화장실 뛰어갑니까?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어디 갔다 오겠어? 근처 저기 갔다 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너 알 나 알 그랍니다 너 알 나 알 그 이게 뭔 소리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자 내가 또 뭐 규현이한테 Hey 규현 please open the door 이랬어 그쵸? 그래도 규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집에 와갖고 문을 열고 옵니까? 어? 당연히 어느 문을 열겠어 처음 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대화에 처음 나와. 근데 왜 어를 안 붙이지?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됐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앞에 언급한 거하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덜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다른데, 세상에 유일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더는 좀 특별함은 붙여요. 특별함은 붙인다? 그게 뭔 소리지? 예를 들어서 뭐 베스트 무비 이랬어. 베스트 무비, 최고의 영화란 말이죠. 최고의 영화는 뭐 어때요? 특별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맨날 더 베스트 무비 이릅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더 뒤에 최상급 붙는 거 많이 붙었을 거야. 가장 최고의 뭐 이런 거, 뭐 더 하이에스트 마운튼, 더 그레이티스트 뭐 이런 거 있죠. 가장 위대한, 뭐 가장 거대한. 더는 특별함 붙어. 됐습니까? 이거를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라고 하지 말고요. 어떤 거? 특별한 거. 특별한 거. 세상에서 유일한 것에다 더를 붙인다 그러면 더 제임스 해야 되게? 더 구미 해야 되게? 더 구미 안 합니다. 그냥 I live in the 구미가 아니고 항상 I live in 구미, I live in New York.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더를, 고유명사도 특별하긴 해. 근데 고유명사는 어떻게 특별 대접을 해주냐면은, 문장에 어디 가든지 너는 뭐로 시작하게 해줄게? 대문자. 대문자로 시작하게 해줄게. 이렇게 특별 대접 해주고요. 여기 있는 것도 뭐 문이나 뭐 여기에 더 문이면, 이 문하고 비슷한 이유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또 뭐가 있을까? sun. 더 sun. 그쵸? 그 다음에 저기 하늘을 더 star. 더 star는 잘 안 쓰고요. 더 sky. 그 다음에 더 sea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더를 좋아합니다. in sky, in a sky 한 번도 본 적 없을걸? in the sky 이러죠. in the sky. 얘들은 대문자 씁니까? 대문자 씁니까? 안 쓰죠. 안 쓰지만 뭐 지구의 달 몇 개? 한 개. 지구의 태양 몇 개? 한 개. 그래서 지구란 단어도 earth도 그냥 안 쓰고 the earth라고 그러죠. the eart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정관사가 not이 아니고 불특정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불특정한이 그냥 쉽게 말하면 불특정한인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 뜻이야. 이 세상에 영화가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영화에 대해서 말을 처음 얘기 시작했어. 이 세상에 책이 많은데 어떤 책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해. 이 세상에 여자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여자에 대해서 처음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덜을 붙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 어떨 때 어 붙이고 어떨 때 언 붙이고 이런 거 생각보다 잘 모르고요. 더 같은 경우에도 발음이 더가 될 때도 있고 디가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발음이 더가 될 때가 있고 디가 될 때도 있는데, 요거 어가 되냐 언을 붙이냐, 더라고 발음하냐 디라고 발음하냐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자, 나는 글자 규칙을 안 가르쳐줍니다. 나는 무슨 소리로 시작되면, 모음 소리로 시작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모음 소리, 모음 글자가 아니고 난 모음 소리라 그랬어. 자, 그럼 왜 모음 글자란 얘기를 안 하고 모음 소리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앞에 요렇게 생긴 거 많이 봤죠? 봤을 리가 없죠. 이런 건 없으니까. 당연히 뭐라 그럽니까? an hour라 그러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모자죠. 모자 셀 수 있죠. 뭐라 그래요? head. an hat입니까? a hat입니까? a hat. 자, 얘를 소리를 굳이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죠. 자음이 뭐, 자음이야. 근데 얘는 왜, 오, 똑같은 h로 시작했는데 왜 얘는 an hour, 얘는 왜 a hat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요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있고요.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학교는 단어가 좀 길긴 한데, university란 단어입니다. 그렇죠? university. 그 다음에 우산은 umbrella죠. 그러면 우산도 셀 수 있고 대학도 셀 수 있는데 an umbrella죠. 그 다음에 a university입니다.
자, 얘를 소리를 쓰면 윤데요. 자, 윤은 우리말엔 모음이 맞아요. 그쵸? 근데 영어에선 반자음이라고 해서 모음이 아닙니다.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죠. 이런 소리들. 이런 소리들. 그쵸? 그럼 뭐 빼고? 아, 에, 이, 오, 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쓴 거. 영어엔 얘들만 모음이야. 여기다 하나 더 붙이잖아? 좀 색깔 다르게 해야 되겠죠. 뭐, 야, 얘. 뭐, 얘 하나 더 붙이기 힘드네. 요, 유, 얘. 이런 것들은 다 자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뺐네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자음이 아니고, 모음, 아니, 맞아. 모음이 아니고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U라고 발음되기 때문에 어 유니버시티고요. 얘는 umbrella 할 때는 어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n umbrella입니다. 글자 규칙이 아니고 소리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대학 그 우선 할 때도 the university the umbrella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했던 것들 잘 기억하시면요. 다음 시간에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모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